아, 약속이 있거나 좀 급하신 분들은 예,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2016년 청강대 야채가게 이번 시즌, 아트원 시즌이 오늘이 총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정캐스트가.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짧게 인사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 역할을 맡은 이예지였습니다. 아니, 청강대 공연이 참 너무너무 좋았어가지고 떠나기가 너무 싫은데요.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 현진이, 용석이 I love you!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2017년 화이팅! 대박나세요! 네,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 이렇게 따뜻하게 공연장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다시 청강대로 제가 찾아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 좋게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태성이었고요. 박정표입니다. 그 하나 드릴 말씀은요. 제가 이게 실내 이게 벗고 들어가야 되는 게 예의인 줄도 알지만 저희 멀티 하는 허웅이 양이 그 신랑이랑 같이 그 지금 옷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입은 옷이 그 옷인데요. 냉정하고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배우만 해가지고는 또 입에 불칠하기가 좀 약간 현실적으로 예, 뭐 배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많이 도와주시면 또 열심히 또 뮤지컬 배우 할 수 있는 게 원동력이 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예. 다음 뵐 때까지 숨 쉴 때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청강대 야채가게 민성 역할을 맡은 전재호입니다. 정말 쉬운데 맨날 이렇게 저희 청강대 야채가게 찾아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이 2017년이 청강대 야채가게 10주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주년 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손주환역의 정가오입니다. 감사합니다. 10주년에 다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10주년 내년에 총각에 혹시 올라온다면 그때도 많은 관심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6년 뮤지컬 총각 야채가게에서 윤민 역할을 맡은 네, 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2016년 마지막 이날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우리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기 김한길 연출님, 그다음 아르피님, 애니상, 뭐 등장팀, 의상팀, 조명팀, 음향팀, 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새로운 작품,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티녀 2관을 맡은 김사홍입니다. 청강대의 짧은 연습 기간 동안 조금 힘들었지만 공연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좋은 멤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2017년에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관대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17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박철진 역할 작년에 이어 월드 맡았던 김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성 역할 배우 정경호입니다. 일단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년이 청강대 야채가게 1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참여를 처음 한 게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굉장히 10주년 넘게 계속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수 있게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실 우리 라이브의 대표님과 식구들, 김한길 연출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지고 관객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주시니까 저희 작품이 계속 올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남리 아직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박철진 역을 맡았던 김현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공연이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힘써주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우리 모든 형, 동생, 누나들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셨던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좀 감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은 세월호 천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게 좀 특별했던 의미는 제가 이제 안산 사람이기도 한 것도 있지만 고래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많이 생각났던 그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날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또 보여줬으면 좋겠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빈 역할의 덕후홍입니다. 일단은 같이 해주셨던 스태프분들, 관객분들, 그리고 또 형 누나들, 동생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청한 누나 자리를 바꿨어요.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전 역할 맡았던 손유동입니다. 네. 저는 작년부터 현장 공연, 지방 공연, 아트원까지 거의 1년을 충남의 아침가게로 보냈다고 해도 과제 아닐 정도로 충남의 안착각이랑 함께 했는데요. 아무튼 너무 1년 동안 충남의 안착각이 함께 하면서 행복했고요. 같이 했던 스태프들, 제작사, 형, 누나, 동생들 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10주년 때 뭐 다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다들. 네. 항상 공연할 때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네, 저는 멀티 1 맡았던 차청아입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요. 지금 10주년 얘기가 나왔는데 제작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해야겠네요. 네. 멤버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10주년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국인 만큼 힘든 일이 되게 많은데 몸만 뜨거워서 다 어려워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찾아와 주신 동안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뭔가 있고 행복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전달해드린 만큼 조금이나마 행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어서 저희 분장실에서부터 뭐 뒤에서 대기할 때나 옷 갈아입을 때나 단 한순간도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다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 배우들 살짝 이렇게 모여주셔서 관객분들이 사진 찍을 수 있게. 네. 바쁘시면 정말 가셔도 돼요. 우선은 한 주 마셔도 가셔도 돼요. 지금 오늘 공연인 배우분들하고 사진 촬영을 따로 할 거고요. 지금 단체 사진 먼저 찍으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한 바퀴 둘러봐 주세요. 네, 오른쪽부터 봐주세요. 네,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시면서 하나 둘 머리 옮겨주세요. 유튜브에 하시죠. 네, 이쪽 이쪽 오른쪽 이쪽.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이 아니신 배우님들께서는 지금 퇴장을 하시고요. 오늘 공연 마치신 배우분들과 사진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